중국 노동절 연휴와 일본의 이른바 골든위크가 동시에 시작되면서 다음 주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두 나라 관광객이 14만여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의 주요 관광지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든 사람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사흘간 이어지는 중국 연휴 노동절을 맞아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입니다. 기대 이상의 환대에 관광객들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第一次来韩国旅游，然后特别想吃一下韩国的泡菜，还想偶遇一下韩国的各种艺人。 오늘만 모두 만명 가까운 중국 관광객들이 공항에 들어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모두 6만 3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골든위크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은 8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요리가 好きなのと, 아또 宮殿とかに 興味가 있다ので, それで来ました. 서울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크게 북적였습니다. 꾸준하게 저희 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서 관광도 하고 돈도 많이 쓰고 갔으면 좋죠 뭐. 전국의 주요 면세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고 부산과 제주도 등에도 중국, 일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모처럼의 관광 특수가 기대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